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코드번호가 29349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각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오전 12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요,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카카오 게임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 다들 아시겠지만 게임을 제작하는 이 게임 제작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달빛 조각사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대만에 진출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PC와 잠시만요. PC와 그 다음에 이 모바일 같이 동시에 진출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르포라고 하는 게임이 있고요. 이 미메이드와 손을 잡고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미르포도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온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12월 10일 날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12월 10일은 2020년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날 출시가 되었고요. 네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이 올 하반기에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2020 지스타에 지스타 2020이죠. 좀 바꿔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타 2020의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저는 상당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 월드 플리퍼와 이 월드 플리퍼 관련해가지고 퍼블리싱도 계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분명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분기, 그리고 2분기, 그리고 이 3분기, 모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즉, 이 회사는 발전을 빠르게 진행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 회사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가 지분의 45%를 지금 보유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 카카오라고 하는 이 든든한 회사가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패스 오브 웨자의 확장팩 사전 예약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넵튠, 님뷸러런 카카오 게임즈와 스폰서십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온이 1월 1일 날 새해 맞이 이벤트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딘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 있네요. 1월 4일 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추가 주식 상장이 추가 상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발행가가 5천 원부터 15,000원까지 굉장히 낮다. 하지만 추가 주식 수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4,000주. 64,000주면은 비중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주식수가 이제 이 회사도 이 보호의 수가 계속해서 풀림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수가 많이 늘었다. 이 7,400만 주까지 늘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주식수가 상장은 다 됐는데 아직까지 보호의 수가 완전히 나온 걸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호의 수 물량 굉장히 많다. 보호의 수 물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58만 1,680주가 저번 달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상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영향은 없다. 추가 상장 주식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이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가운데 역시 색깔이 다르게 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날짜를 가장 최신의 날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여기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여기를 꼭 읽어보시고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먼저 나오고 있고요.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은 여기 9시가 되면은요. 이렇게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고 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